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8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부릅니다. 예전 찬송가는 349장이고요.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날 위해 돌아가시는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4페이지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가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신약시대, 특히 고대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땠을까? 알다시피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와 같은 성경의 책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을 잘 묘사하고 있죠. 또한 초대교회에 관한 역사적 문헌들도 또한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전승이라는 문헌이 있는데 주후 3세기 로마의 감독이자 교부였던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규범과 예식 모음집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리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 특히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격과 자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직업들, job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매춘부나 술집 주인은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이 섹스와 그리고 또한 음주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직업들 또한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그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와 그 경주용 마차 레이서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직업이 당연히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도박, 그 경주 레이스, 도박을 조장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어떤 연기자나 예술가도 세례를 받을 수 없었는데 고대 로마와 헬라 신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들, 교사들도 교회의 그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는데 이방 신들에 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도 신생 기독교를 박해하는 주범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배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직업군인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알다시피 로마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를 주, the Lord, 주군으로 섬김과 동시에 전쟁터에서 살인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군인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군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으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로마 군인은 로마 제국을 확장한다. 칼로서, 피로서, 폭력으로서 제국을 확장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군인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물론 4세기경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그리고 또 한참 후에 15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소명윤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생각이 발전하면서 이런 교회의 금기들은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 군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상종하지 못할 부류였습니다. 우선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이 로마 군인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들은 우상과 동급이었던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친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할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 저자는 대체적으로 민족의 원수와 같았던 이 군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7장에서 온유한 백부장은 자신의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또 다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면서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오늘 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직접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앞부분에서, 바로 앞부분에서, 즉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 만남이 바울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등장하죠.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 아마도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또한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이었으며 최초의 이방인 가정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질문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한 명의 로마 군인을 택해서 그의 교회와 나라를 확장하셨는가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독교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신앙과는 동떨어진 심지어 반대되는 군인이었어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다름 아닌 고넬료의 삶 그 자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직업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말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결한 삶을 위하여 항상 투쟁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투쟁을 하는 이가 예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데는 직업이나 뭐 종교 또는 인종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정말 진국이었습니다. 사람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무엇이 정말로 정결하고 부정한지에 대한 전통적 유대교의 신앙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죠. 베드로는 식탁 정결법이나 뭐 안식일 성수 또는 할례와 같은 외적 또는 종교적 행위로 한 사람이 정결해지지 성결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에 대해 19세기 영국 신학자 존 브라운은 성결은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나 열정적 몰입 또는 허다한 금욕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성결한 삶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적 성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성결한 사람의 내적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마음가짐이나 성향은 우리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되어야겠죠. 우선 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여기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 온 지방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군인으로서 고넬료는 자기 직장과 가정에서도 그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의미죠. 혹시 여러분은 가정에서 신앙의 경건의 모델인가요? 솔직히 직장과 가정에서 두 얼굴의 모습을 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듯이 가장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뭐 스마트폰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반면에 가장이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묵상을 하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대충 비슷하게 따라가기 마련이죠.
이처럼 성결한 투사 고넬료의 모습을 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영어로 God-fearer, 즉 유대교의 호의적이었던 이방인을 통틀어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참고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당시 회당 예배에도 참여했고 모세의 오경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유대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정결한 코셔 음식만을 섭취했지만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할례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볼수 있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뛰어넘는 것 이라고 암시하죠.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외형적으로 볼때 종교적인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보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야훼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교만과 거만 그리고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말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신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더 나아가 성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고넬료의 또 다른 모습이 2절에 나오는데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하던 당시에 조지 워싱턴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프랑스 군인 한 명이 역사에 등장하죠. 라페이에트라는 귀족이었는데 프랑스 귀족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은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후에 이 라파이엣은 퇴역하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수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로 농사에 종사하게 됩니다. 근데 1783년에 프랑스 전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라파이엣의 농작물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답니다. 소작농 중에 한 명이 어르신, 흉년 때문에 곡물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이 바로 팔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바라고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자신의 농지 주변에 있던 수많은 굶주린 농부들을 바라본 후에 라페이엣은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아니야, 바로 지금이 베풀어야 할 때야. 고넬료의 영성은 이처럼 두 가지의 특징을 나타냈는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교만과 거짓과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남을 구제하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성결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초대교회는 주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21절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고자 유대인 하인들을 욕바로 보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라고 묘사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특히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교만하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뒤틀린 편파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양쪽으로는 팔이 없는 오직 짝대기 모양의 십자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결을 기만한 독선이자 교만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매특허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성결을 위해 힘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본문 2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 번,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아니면 하루에 세 번, 즉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고넬료는 군인이었으니까 그런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겠지만 4절을 한번 보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즉 천사는 너의 기도와 구제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섬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도 암시합니다. 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반감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성과 그리고 또한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기도 생활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금 내가 어떤 자세와 또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4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셨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memorial offer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대교인들은 기도, 구제,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구약의 희생제물을 대체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기도와 섬김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 영적인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셨고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다 보면 렌즈에 각종 이물질과 기름기가 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야가 흐릿해지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해주는 마법의 수단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꾸준히 기도와 구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는 신명기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성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깨끗한 손을 가진 이들을 선호하십니다. 많은 신앙인이 기도 생활에 실패하거나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산 제사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살아 숨쉬는 기도인가 아니면 속빈 강정과 같은 기도인가, 이것이 바로 관건인데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우리의 마음, 정신 그리고 온 힘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혹은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과연 우리가 기도로서 살아가는가입니다. 기도로서 살아가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산 제사,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와의 만남 이후에 본문 4절은 고넬료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많은 사람은 질병, 사고, 관계의 문제, 인생의 실패와 같은 일을 두려워하지만 성결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본문은 암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참된 모습, 즉 연약함과 죄성을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숙연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멀리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결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찌르는 검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추함과 더러움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것은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정한 경외함을 경험한 후에 또 다른 마음이 그에게 생기는데,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그는 두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자기 집으로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덕목인 순종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순종이 그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환상적인 경험을 한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자신을 미워하고 천대하는 원수인 유대인을 초대해서 교제하는 행위, 배움을 갖는 행위는 당시의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전혀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었을 겁니다. 심지어 고넬료와 베드로를 갈라놓는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제약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고넬료는 아마도 베드로가 자신의 초대를 퇴짜놓을 것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배우고자 했던 그의 열정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 모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금지사항들은 걸림돌이 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를 미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품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꼭대기에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 같은 성결한 삶을 사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와 나누고자 했던 그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 오스월드 챔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결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결은 나보다 더 성결한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 그들의 예리한 지적들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듣고 배우게 된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심을 깨닫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10장 후반부에 가서 자기 자신이 로마 군대 백부장보다 더 정결하고 성결하다고 자부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보다 고넬료가 훨씬 더 성결하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나만의 신앙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서 영적 성장이 멈추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혹시 아직도 다른 이와의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 만남이 나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통해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교우들은 우리와 함께 영적 전투, 성결한 투쟁을 하는 전우입니다. 교우이자 전우입니다. 성결한 삶과 영적 성장의 비결은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시너지, 그 능력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충성되게 싸워 승리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과 제자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겉만 보고 속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이자 군인이지만 고넬료의 중심, 그의 헌신과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제를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현했던 고넬료처럼 우리도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는 제자의 모습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셨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의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감지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억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아파서 홀로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사 아프고 신난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도 목적지를 향하여 우직하게 나간 우리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게 하사 미래에 대한 소망과 평안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강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